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07번과 208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When you are protesting.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의하는 거죠. 그쵸? 항의하다. 그래서 너가 항의할 때가 되겠죠. 이때 when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뭐뭐 할 때, 너가 항의할 때, 자, 특히, 그죠? 대시하고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자, 특히 뭐 할 때예요? 또 when이 나오죠. 너의 항의가 are justified예요. justify는 정당화하다죠. 그래서 너의 항의가 특히 정당화 되어질 때죠. BPP니까 수동태. 자, 그리고 또 when이죠. when 또 뭐 할 때? The middle-aged people이니까 middle은 중간이죠.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의 사람들이에요. 중년의 나이의 사람들이 또 who 이하가 꾸며주죠. have power, 힘을 가졌죠. 어디에 힘을 가졌어요? in their hands죠. 바로 그들의 손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죠?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의 손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년의 사람들이 don't take you seriously죠. take somebody seriously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쵸? 않을 때, 여기 when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다. 자, 그리고 laugh at, 웃을 때죠. 그쵸? 너를 조롱할 때죠. 너를 조롱할 때. 또는 또 뭐 할 때예요? get angry with you, 너에게 화를 낼 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when you are protesting이에요. 너가 항의할 때예요. 자, 이거를요. 이제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특히 뭐 할 때? 바로 너의 항의가 정당화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할 때예요? 그리고 중년의 사람들인데 그 중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이하가 꾸며 주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손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의 사람들이 뭐 할 때? Don't take you seriously. 너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조롱하고 너를, 그리고 너에게 화를 낼 때, 그쵸?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오죠. It is very tempting이에요. Tempting은 뭔가 솔깃한, 그쵸? 솔깃한, 그리고 구미가 당기는, 예, 요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뭐 하는 것이? 자, 투부정사 하는 거죠? 예, 이게 가주어죠, 이시. 자, 투부정사 하는 것. to make sure of예요. make sure of는 뜻이 확실히 뭐뭐 하다 정도가 되겠죠? 자, 확실히 뭐 하는 거죠? attracting. attracting은 뭡니까? 끌다죠, 끌다. 바로 너의 이 attention, 주목을 확실히 끄는 것이 솔깃하다, 매우. 그쵸? 뭐 함으로써? by taking to violence죠? 여러분, take to는요, take to는, 이게 어디 어디 쪽으로 가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뭇을 좋아하게 되다의 뜻이 있고, 뭐뭇을 좋아하게 되다. 그리고, 뭔가에 호소하다의 뜻이 있어요. 호소하다. 자, 폭력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확실히 끄는 것이 매우 솔깃하다. 되셨습니까? 예, 너가 항의를 할 때, 특히 너의 항의가 정당화되어지고 되어질 때, 그리고 특히 그 중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들의 손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의 사람들이 너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너를 조롱하고 너에게 화를 낼 때, 그럴 때 솔깃하대요. 뭐가? 확실히 그들의 주의를 끄는 것. 뭐함으로써? 폭력에 호소함으로써.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러나 폭력이라는 것은 inevitably, 불가피하게, provoke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짜증을 유발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뭔가를 야기하다, 유발하다의 뜻입니다. 유발하는데 뭘 유발해요? backlash죠? backlash는 뭐예요? 이게 반발이에요, 반발. 자, 폭력은 불가피하게 반발을 일으킨대요. 자, if죠. 만약에 너가, 너는 누구예요? 동격이죠? 젊은 사람들인 너가 resort to예요. resort to 하게 되면 이것도 뭐뭇에 의지하다,
뭐뭐에 기대다라는 뜻으로 turn to도 같은 뜻이죠. turn to. 그렇죠? 그리고 depend on도 비슷한 뜻입니다. depend on. 자, 너가 바로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바로 이 violence, 이 폭력에 의지한다면, 그렇죠?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will use 사용하게 될 거래요. 뭘 사용합니까? counter violence죠. counter violence는 뭐예요? 폭력에 대한 그 대항적 폭력이죠. 어떤 폭력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counter violence는. 자, 그 다음에 maintenance, 유지죠, 유지. 자, 뭐에 대한 유지예요? 법과, 그리고 order. order 하게 되면은 이게 질서라는 뜻이 있죠, 질서. 그러니까 법과 질서의 유지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will be given. 주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받게 된다는 얘기죠. 뭐를 받게 돼요? 우선권을 받게 돼요, 우선권. 그죠? 뭐에 대한 우선권이죠? over the 이 리드레스 하게 되면 이게 바로잡다죠.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이죠. 바로잡는 것. 자, 뭘 바로잡는 거예요? 악을 바로잡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은 어떤 악입니까? To which you are drawing attention. 너가 주의를 끌고 있는 그 악을 바로잡는 것. 그쵸? 그것보다, 그쵸? 그것보다 법과 질서에 대한 유지가 우선권을 부여받게 될 거다. 아시겠죠? 여기서 5번은 뭐뭐보다예요. 뭐뭐보다. 그쵸? 그래서 법과 질서의 유지가 우선권을 받게 될 건데, 뭐보다? 바로 악을 바로잡는 것보다. 그쵸? 예, 너가 주의를 끌고 있는. 자, 그리고 in the end예요. 결국 we shall have. 그쵸? 우리는 갖게 될 거다. 뭘 갖게 돼요? 예, 파시스트 월드 스테이트죠? 예, 이 파시즘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를 그쵸?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다. 갖게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try to be patient. 참을성이 있게 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또뭐 하려고 노력해요? avoid violence. 그 폭력을 피하려고 노력해라. 다 어디에 걸려요? 이 try에 걸리는 거죠? try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를 노력하다죠? Try to be patient. Try to avoid violence가 되겠죠. 자, take your lesson. 교훈을 얻으래요. 어디로부터? From the leader. 리더들로부터. 어떤 리더예요? 바로 위대한 philosophy. 위대한 철학이죠. 그리고 종교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과 종교의 리더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래요. 자, 그리고 try to copy. 카피, 복사하려고 노력하래요. 뭐를요? gentleness죠? gentleness 하면 뭐예요? gently 부드러운이잖아요? 그러니까 ness가 붙으면은 이게 명사화돼서 약간 좀 추상명사화되죠? 그래서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예. 부드러움. 그리고 the patience. 이거는 이제 참을성이 되겠죠? 그리고 long suffering 하게 되면은 뭡니까? 긴 고통이죠. 그긴 고통과 참을성과 부드러움을 카피하래요. 자, 그런데 누구의 것들이에요? 바로 붓다죠, 붓다. 그죠? 부처. 그리고 예수. 그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 또 다른 위대한 soul. soul은 여기서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예, mind 같은 경우도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죠. 위대한 사람들의 바로 그 부드러움과 인내와 그리고 긴 고통을 카피하라. 카피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 있냐? Such as 간디죠. 그러니까 이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 사람들에 대한 예로 바로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뒤에서 꾸며주죠. Who have appealed. 나타났었죠. Among us. 우리들 사이에서. 그쵸? 예. 언제?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바로 그 간디와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의, 그쵸? 또는 이 부처나 예수와 같은 그러한 부드러움과 인내와 그러한 긴 그러한 고통, 그쵸? 그것을 카피하려고 애를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07번에서는 폭력은 뭘 낳는 거죠? 폭력을 낳는 거잖아요. 예, 아까 전에 위에서 잠깐 봤던 내용인데, 요 부분.
폭력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백래쉬, 바로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누군가가 폭력에 의존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카운터 바이올런스, 그 폭력에 대한 바로 대항적 폭력 또는 보복적 폭력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잘못된 부조리나 모순들을 폭력에 의해서 해결하지 말고 위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들, 그렇죠? 또는 간디 같은 그러한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었던 살았던 그러한 간디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 부드러움과 참을성과 그리고 고통을 길게 겪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죠. 예, 아주 괜찮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8번 지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8번 지문은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글이네요. 뭐 뉴욕타임즈나 그리고 또 그냥 타임즈 있죠. 그냥 타임즈. 이러한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그 영미권의 그러한 이제 월간지라던가 이러한 주간지. 이런 걸로 영어 공부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주 이 전형적인 그러한 영어를 사용하고, 예, 그래서 이 어떤 방언이라던가, 그쵸? 지방 방언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 저자의 특색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니라 아주 그 이 포멀한, 그쵸? 포멀한 그러한 영어를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자신문이나 또는 뭐 월간지 같은 거 이런 걸로 CNN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앞서 봤던 그런 영미권의 다양한 학자들보다 이러한 뉴스위크나 이코노미스트, 타임즈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영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전형적인 영어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면 자, the most important thing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에 대해서? About the energy crisis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is, 이게 동사죠. 그리고 이 보어절로서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온 겁니다. 자, what it tells us. 자, 그것이 그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준다예요. 뭘 말해줘요? About how inadequately, 얼마나 부당하게 we have been governed, 우리가 통치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래요.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의 정부는 has permitted예요. 허락했죠? 허용했죠? 뭐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이죠. 예,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죠.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얘가 요구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allow랑 같죠, allow랑. 자, 그래서 우리의 정부는요, 이 전체 사회가 뭐 하도록 허락했어요? to be built예요. 지어지기를 허락한 겁니다. 어디 위에? upon the assumption. assumption은 가정이죠, 가정. 그쵸? 뭐에 대한 가정입니까? Unlimited supply예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언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의 supply, 공급이죠, 공급. 무제한의 공급에 대한 가정. 뭐에? Of gasoline and other fuel. 그러니까 또 다른 연료와 그리고 가솔린과 같은 또 다른 그러한 연료들, 그것에 대한 무제한의 공급에 대한 가정 위해, 그쵸? 전체 사회가 지어지게끔 그렇게 허락한 거죠. 자, 그래서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서브얼반 하게 되면 교외죠. 교외. 교외의 삶. 그리고 세컨 홈. 뭐 세컨 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뭐 두 번째 가정. 예, 아무튼. 그리고 쇼핑센터.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하게 되면은 이게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산업이나 공업단지 있죠. 예. 산업단지의 패턴은 이게 주어죠, 그죠? 예, 그리고 assume, 이게 동사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정하고 있대요.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위에서 보았었던
이 unlimited supply of gasoline and other fuel, 그렇죠? 이러한 가정이죠. 예. 이 가정, 이것을 갖다가 이 교회의 삶과 세컨 홈과 그리고 쇼핑센터 산업단지의 패턴이 이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행이라던가, 그렇죠? 여행,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하게 되면은 뭐 수송, 그렇죠? 그리고 레크레이션 인더스트리죠. 예, 오락 산업이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또한 assume 가정한대요. 그것을. 그것이 뭐죠? 예, 바로 이 무제한의 그러한 자원이 무제한하다. 이런 거죠. 이거를 가정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out of the blue. 자, out of the blue 하게 돼도 이게 sudden이랑 같은 뜻이에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자,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그 에너지 부족이 is discovered예요. 발견되어졌어요. 자, 어떤 사회가 afford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뭐할 여유가 있다죠. 뭐뭐할 여유가 있다. 뭐뭐할 여유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사회가 뭐뭐할 여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한 folly, folly가 뭐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할 여유가 있나.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한 short sightedness죠. 이게 뭐예요? 근시안적임이죠. 근시안적임. 근시안적이고 이러한 이 폴리 이게 뭡니까? 바로 자원이 무한하다라는, 그렇죠?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어떤 사회가 이것을 할 여유가 있냐? 그리고 뭐예요? 예, such lack of planning, 계획이 없는 거죠. 이러한 계획 없는 짓을 할 여유가 어떤 사회가 이걸 가지고 있냐? 이런 여유가 있냐? 이런 여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we can no longer afford the government. 자, 우리는 더 이상 한 정부를 할 여유가 없어요. 어떤 정부입니까? Does not engage in. 참여하는 거죠. 바로 긴 long range니까 이게 장기적인이죠. 장기적인 계획, 그렇죠?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 통제되어졌죠. 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그 지식이 부족한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지, 뭐할 시간? 이해할 시간이죠. 그쵸? 뭐를 이해합니까?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what it need, 그 사회가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수단이 might be taken, 취해질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 To ensure, ensure은 보장하다죠. 보장하다. 바로 그 사회의 생존을 위해. 그쵸? 자, 요 문장만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통제되어 왔다는 거죠. 그쵸?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뭘 알지 못해? What they are doing. 그쵸? 예, 바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Who lack The knowledge and time. 시간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쵸? 그런데 뭐할 시간과 지식이 부족해요? 예, 바로 나와 있듯이 to understand 할 시간이, 시간과 지식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to understand의 목적으로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바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means는 여러분 수단이란 뜻이 있죠? 어떤 수단이 might be taken, 취해질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 바로 그 사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게 다 지금 이 understand 여기에 걸리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208번에 있는 글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어떤 무능과 무계획성, 그쵸?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오늘날도 진짜 환경 문제, 이 에너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자동차도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그 우리 휘발유와, 경유는 요즘에 또 경유차는 많이 없죠. 이 휘발유나 LPG 이런 것으로 돌아가던 이 모든 자동차 이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 환경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 좀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좀더 발전해 나가고, 그렇죠?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 뉴욕타임즈 글 너무 전형적이고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더 나지 않습니까? 앞선 글에 비하면. 예,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뉴욕타임즈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